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들고 온 주제입니다. 바로 다이어트 후기 영상을 제가 들고 왔어요. 제가 좀 자주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다시 찌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또 마치고 이제 또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지 했을 때이 시작이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갈수록 점점 다이어트를 하기가 너무 싫어지는 기분? 진짜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4월 1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4월 24일입니다. 제가 일단 인바디는 5월 1일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인바디를 했을 때 예상만큼 많이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찍는 이 영상이 모두 폐기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다이어트가 되게 예상대로 잘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찍는 영상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눈바디 했을 때 알잖아요. 영상이 폐기가 될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에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저만의 팁, 그리고 아이템, 뭐 레시피, 음식 등 여러 팁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바로 다이어트 친구예요. 이게 솔직히 여러분, 우리 다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소식하고, 운동하고, 움직이고. 솔직히 다이어트 방법은 너무 잘 알고 너무 쉬운데, 이게 진짜 의지의 문제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다이어트를 하는 게이 의지에 굉장히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3명에서 모여서 하고 있고, 우리는 총 감량 시기를 3개월로 잡았어요. 그래서 각자 뭐 몸무게도 다르고 키도 다르지만 서로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목표를 각자 정해가지고 이 매달마다 목표를 세웠어요. 저는 4월달 목표가 체지방 2kg 빼기였습니다. 아, 지금 성공했는지 아직 몰라요. 이게 체지방 2kg 빼는 거랑 몸무게 2kg 빼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일단은 첫 달은 다들 조금 목표를 빡세게 잡자 이래가지고 친구들끼리 서로 뭐 다이어트 레시피 아니면은 야이 홈트 좋더라 나 이거 사 먹어봤는데 이거 너무 괜찮더라 하는 것들을 막 서로 공유도 하고 또 친구가 운동 인증샷을 보내면 저도 막 갑자기 나가서 뛰고 싶어지고 이렇게 지금 서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과연 세 명이 다 목표가 성공했을지는 마지막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애플워치. 제가 이번에 애플워치를 샀어요. 이제 세 명이 사는데 나만 빼고 다 애플워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먼저 뭐 운동 벌써 끝났어? 막 약간 이런 얘기들을 공유를 하니까 저도 사야겠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치고 생각보다 그렇게 기기가 비싸지 않았다. 이게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측정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칼로리, 두 번째는 정해서 하는 어떤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매 시간마다 일어서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그런 거를 측정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은 진짜 매일 하는데 운동 말고는 움직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운동만 끝나면 집에 누워있고 반성도 되고 또 친구 같은 경우는 저처럼 막 운동을 막 매일 하진 않는데 막 집에서도 되게 수시로 움직이는 애고 무조건 어디 이동할 때 걷기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링을 저보다 더 빨리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뭐 운동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약간 이런 사소한 습관에서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 그리고 막 밤시간이 다 됐는데도 내가 링이 다안 찼다 이러면은 저녁밥을 먹고 밤산책이라도 나가게 되고 아 요즘 그래서 분리수거도 제가 다 하거든요? 약간 좀 손해보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작은 움직임, 습관의 변화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거는 애플워치다. 또세 번째로 소개할 거는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끊은 게 있어요. 바로 술하고 요거트예요. 근데 제가 요거트에 과일 넣어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하고 제가 이거 매일 먹을 수 있다고도 브이로그에 썼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제가 과일도 많이 먹고 요거트도 항상 먹다 보니까 비타민을 굳이 챙겨 먹진 않았고 화장실도 굉장히 잘 갔었어요. 근데 다이어트 시작을 4월 1일 월요일에 딱 했는데 제가 금요일이 돼서야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장실을 굉장히 힘들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다이어트 캐변숙이라는 광고가 들어왔네? 무슨 일인지 진짜 저한테 지금 너무 딱 맞는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아직도 정확히 기억이 나요. 4월 6일 결혼식이 있는 토요일부터 이 다이어트 캐변숙을 먹기 시작했어요. 짠! 이게 올리브영. 올리브영에서만 파는 제품인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수 있어가지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에만 도움을 주나 했는데 멀티비타민하고 미네랄 5종까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이 다이어트에 부족할 수 있는 영양분까지 채워주는 제품이에요. 이게 원래 2주치 14일치 들어있는데 여기 이렇게 4일분 추가 증정이 있어가지고 총 18일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 18일이 주는 어떤 기간의 힘도 있어가지고 다이어트 의지를 잡기 힘들다 하면은 요거랑 같이 딱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18일 동안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존이 있어요. 여기에 물 자주 먹으려고 물 1리터랑 뭐 이렇게 다이어트 캐변수기랑 그리고 글루타치온. 요거는 LA 여행에서 사가지고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자주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하루 한번 식후에 2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만약에 아침에 까먹으면 점심에 챙겨 먹으면 되고, 점심에 까먹었다면 저녁에 챙겨 먹으면 되고. 그린몬스터에서 요 제품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요거는 다이어트 체지방 쏙. 이게 되게 휴대성이 간편하고 위생적이어가지고 확실히 이거를 딱 가방에 챙겨가는 순간부터 좀더내 다이어트 의지가 좀 강해진다 그런 느낌? 또 확실히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심적으로 또 스트레스나 부담감도 덜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화장실을 진짜 매일 가고 있어. 양은 막 많이 나오진 않는데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좀 화장실 가는 게 어렵고 영양분도 챙겨 먹고 싶고 식습관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캐변숙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맛있게 먹은 세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진짜 너무 맛있어. 바삭 크런치 닭가슴살 양념감자 맛이에요. 겉에 이 양념감자 바삭한 시즈닝이 같이 이렇게 이름처럼 약간 좀 치킨 느낌, 치킨 맛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진짜 맛있게 잘해 먹는 거는 통밀또띠아에다가 야채나 아보카도 넣고 여기에 치즈 한장 넣고 스리라차 소스 뿌려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징거버거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치팅데이를 단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지금 좀 극단적인 식단보다 좀 이런 식으로 좀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을 좀 찾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치팅데이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 요거는 근데 밥이랑 먹으면 좀 눅눅해지는 그런 식감이 약간 있어가지고 차가운 샐러드에 텐더 올려 먹는 것처럼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와이밀 퓨로틴 초코맛 요 제품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면은 여러분 늘 아메리카노 마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이어트만 하면 막 라떼가 먹고 싶고 막좀단 음료가 땡기는데 요 초코맛을 먹으면 약간 되게 그게 충족이 되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당류도 안 들어가고 약간 프로틴 음료여가지고 하루에 하나 정도 먹으면 좀 오히려 뿌듯한 그런 음료 제품이에요. 세 번째는 지금 품절이어가지고 구매를 못하는 마이노멀의 사워 젤리가 있어요. 그 기본 젤리보다 사워 젤리가 훨씬 맛있어요. 제가 젤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워 젤리는 이거 너무 자주 사 먹거든요. 근데 요 젤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아 진짜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찌는 젤리를 먹었지? 진짜 더 맛있고 살안 찌는 젤리가 있는데? 하면서 지금 품절돼갖고 구매를 못하는데 아무튼 품절 풀리면 요것부터 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오니까 치팅데이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자주 먹기보다는 어쩌다 생각나면 스트레스 없이 하 먹을 수 있는 그런 젤리? 참고로 이 와이노멀 푸드에서 나온 초코볼도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사두면 막다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최대한 버티면서 늦게 늦게 사고 있습니다. 일단 제 다이어트 팁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제가 인바디를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5월 1일이어가지고 인바디 점검을 해볼게요. 체지방 2kg를 못 빼면 지금 2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비슷한 크기만 나오면 거의 내장지방 빼고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체지방 2kg 빠졌을 것 같은데? 자, 체지방이 지금 4월 1일. 근데 몸무게는 너무 많이 빠졌다. 몸무게가 55.4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52야. 내가 일단 체지방 14.1에서 시작했거든? 12.1 밑으로 내려가야 돼. 아,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체지방이 거의 3.4kg가 빠졌어. 내 근육이 0.1g도 빠지지 않았어. 지방만 뺐어. 지방 많잖아, 원래. 성공! 아침 먹겠습니다, 아침. 오늘 아침은 이거랑 고구마.
오늘 55까지 뺐어요. 4kg를 뺐어. 대박. 그리고 골격 근량은 다시 올렸고요. 중간 점검 때보다 체지방이 3.3kg를 뺐어요. 야, 너 대박이다. 많이 빠졌지. 4kg 대박인데? 4kg 뺐어. 한 달 만에. 어떻게 된 거야?